혜진아, 이렇게 일찍부터 뭐하고 있니? 아, 일어나셨어요? 아, 오늘이 빼빼로데이길래 친구들 주려고 빼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들이 생겼나 보네. 아, 네. 뭐... 오늘 학교에서 놀이동산으로 형장합숙 간다 했지? 자, 음식 까먹지 말고 챙겨가, 알았지? 네, 엄마.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야, 이소! 여기야, 여기! 이 집이야! 11시까지 요 앞에서 집합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진짜 너무 화나! 아직 이 동네가 익숙치 않아서 길을 좀 헤맸어. 어찌됐든 잘 찾았으면 됐지. 너 오기 전에 인원 점검 다 끝났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놀면 된대. 그렇구나. 근데 영준이는? 아, 걔 그때 병원 가서 아직 퇴원 못했잖아. 아휴, 안 됐지 뭐. 그래, 요 앞 인여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나중에 다 같이 문명이나 가자. 아, 그래, 그게 좋겠다. 아우, 의리 있는 기집애. 그래, 오늘은 걱정 없이 재밌게 놀자고. 가자. 잠깐! 응? 멈춰! 응? 나랑 쟤랑 우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가자.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안 걸릴 거야. 금방 올게. 응, 그래, 다녀와. 쟤네 화장실 가면 기본 10번이거든? 그러니까 저기 벤치 앉아서 기다릴래? 응, 그러자. 오늘 날씨가 진짜 좋지? 놀이공원 진짜 오랜만이다. 너도 그래? 아니, 놀이공원 안 와봤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구나. 미안. 아, 맞다. 응? 오늘이 빼빼로 데이잖아. 너 주려고 만들었어. 뭐? 날 주려고? 뱀파이어라 맛은 못 봤지만 받아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어우, 다녀왔어. 그냥 똥이 아주 그냥 콸콸콸 나오는 거 있지? 에잉? 어? 어머! 이게 뭐야? 감자튀김이야? 소우야, 네가 만든 거야? 어우. 은근 깜찍한 구석이 있네. 고마워, 잘 먹을게. 소우가 나한테 빼빼로를? 아우, 야, 김민지, 너 뭐해? 아우, 진짜 빨리 들어가자. 응, 가자. 어머, 얘들아, 오늘 나 완전 공주 같지 않니? 공주는 공주긴 하네, 피오나 공주. 뭐래? 나쁜 여자? 얼굴에 밀가루 묻힌 것 봐. 그냥 개봉 빠졌구나. 그건 이 얼굴. 키르키르. 관람차다, 관람차니까 나 빨리 사진 찍어줘, 빨리. 나도. 나 인스타그램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빨리. 나도. 너희는 못생겨서 저런 데서 사진 찍어도 이쁘게 안 나와. 뭔 소리야, 빨리 찍어. 서우야, 너도 같이 가, 사진 찍어줄게. 기럭지 길어 보여야 되니까 바닥에서 찍으라고! 하나, 둘, 셋! 김우치! 재밌게 잘 롤러코스터! 진짜 너무 설레잖아, 나. 어디 앉지? 여기 앉아야겠다. 나도 여기. 서우야, 무서운 말해? 내가 손잡아줄게. 야, 김민재! 아이, 서우한테 작업치지 마! 어우, 그래. 진짜 여우네, 여우. 그니까!
폭스는 폭스. 우리 손이나 잡아줘. 너네 손을 줘도 안 잡지. 폭스 폭스. 어이없어. 나 무서워. 나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어머 저기까지? 너가 높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걸어가는 게 더 빠른데 얘들아? 와서 타! 그 위험하다고! 어 이게 스릴이지! 뭐래! 빨리 타! 알았어. 올라간다! 몰래 간다! 어디까지 올라가? 몰라! 야 너무 높은 거 아냐? 이거 나 눈물이 찔끔찔끔. 난 너무 무서워! 아이 근데 이런 거는 안 무서워 얘들아.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다음 못 할까? 글쎄, 아까 롤러코스터 꽤 재밌던데. 어, 그거나 탈까? 아, 그것도 좋지. 솜사탕 가게다. 우리 솜사탕이나 사 먹을까?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나 주세요. 빨리 하나 주세요. 나 진짜 너무 군침 돈다. 솜사탕 먹어볼래? 저것도 먹으면 나중에 힘든가? 아니 설탕은 괜찮아. 종종 피해 타먹거든. 그래? 그럼 먹을래? 내가 사줄까? 아니야 괜찮아. 뭐 어때? 네가 빼빼로도 줬으니까 나도 보답해야지.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치? 오랜만에 놀이동산 와서 재밌게 놀았지 뭐. 서호야, 너도 재밌었지? 재밌었어. 어? 아, 당연히 재밌었겠지. 아, 이쁜 우리랑 노는데 말이야. 우리가 좀 예쁘긴 해. 맞아 맞아. 너희 거울은 보고 다니지? 매일매일 보거든. 어? 서 웃었다. 맞지 웃은 거? 아니야. 아 부끄러워. 하기는 가와이. 어쨌든 나 먼저 가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야. 나도 갈 데가 있어서 먼저 가본다. 잘 가. 어? 잘 가. 안녕. 내가 여길 왜 왔지? 몇 톤지도 모르면서. 바보 같아. 김 선생님, 202호 특별실 환자 상태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다행이군. 하루에 몇 번씩 고비를 넘기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나이도 어린데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바나? 바나보네. 많이 아픈 건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걱정했는데 정말 많이 아픈가 보네. 주려고 만들었는데 자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놓고 나가야겠다.
주려고 만들었으면 주고 가면 되지. 왜 그냥 가? 직접 만든 거야? 잘 만들었네. 다 듣고 있었어? 뭐 그렇지. 왜 하루 종일 내 걱정을 했는데? 야, 친구니까. 그래? 친구라서. 나도 아픈 동안 네 생각 많이 했는데. 뭐? 글쎄, 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 또 애들이 못살게 굴고 있진 않을지, 나 없이 재밌게 놀고 있을지. 애들이 이제 나 안 괴롭혀.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는 걸. 그럼 다행이네. 그럼 나 가볼게. 잠깐만. 응? 이 빼빼로는 친구라서 잘해줬기 때문에 주는 거야? 다른 이유는 아니고? 여기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너 챙겨주고 그런 거, 솔직히 뱀파이어라서 애들이 괴롭히고 차별하는 거 좀 안 돼 보여서 내가 잘 대해준 줄 알았거든? 그렇구나. 근데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안 됐어서 잘 대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냥 계속 네 생각이 나. 보고 싶고, 너 챙겨주는 게 오직 나였으면 좋겠고. 뭐? 좋아해, 서우야. 뭐라고? 너 좋아한다고. 너는? 너는 어떤데? 그게... 너는... 아니야? 아니... 나도 너 좋아해. 다행이다. 보다시피 내가 지금 많이 아파서 당장 사귀 전에 말을 못하겠어. 방금 의사선생님이 그랬는데 나 곧 완전히 나을 수 있대. 그때 다시 제대로 사귀자고 고백할 테니까 기다려줘. 알았지? 나을 수 있다고? 기다려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